안녕하세요. 플래시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테스트 컴퓨터에 사용하는 SSD인데요. 이제까지 별다른 불량 이슈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크루셜 T500 2테라? 13만원? B5 플러스 대비 뭔가 40%가 올라가? 2테라 스펙도 뭐 쓸만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SSD 있는데 또 샀습니까? SSD? 네 탁이라는... 작년에 젠4 B5 플러스 SSD를 샀을 때도 와, 이 정도면 속도가 진짜 빠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끝물에 젠4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이게 마치 DDR5 메모리 처음에 나올 때 DDR4 메모리가 새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DDR4 끝물에 나온 비다이램 수율이 대단했던 걸 그 경험을 떠올려보면은 이 녀석도 젠4 끝물에 나온 SSD니까 그동안에 다른 회사들이 겪었던 수많은 SSD 이슈들을 봐오고 끝내 만들어낸 제품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과연?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 불량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되니까. 오케이, 파워 온! F7번 누르고 스토리지 쪽에 뿅! 오케이, 4번에 정상적으로 T500 2TB 인식됐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로 들어와보죠. T500 SSD 오, 역시 사용시간 0시간 정상적으로 잘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윈도우키 누른 상태에서 X 누르면 디스크 관리 들어가서 확인 누르고 할당되지 않은 것 떠있으면 볼륨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하면 D드라이브 정상적으로 잘 인식되고,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가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펌웨어 업데이트 새로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크루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 눌러보면 이쪽에 전용 프로그램 있어요. 눌러서 64비트 다운로드 설치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다음 마침 누르면 자동으로 시작이 될 거니까 T500 최신 펌웨어 설치됨 이거 눌러보면 그냥 이게 최신 펌웨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종료. 그러면 나려온 더티 테스트를 할 거니까 위쪽에 방열판 있는 곳으로 옮겨줄게요. 반대쪽에 써물 패드가 달려있거든요. 이쪽에 끼우고 써물 패드 벗기고, 그러면 이렇게 C드라이브 P5 플러스 D드라이브 T500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나려온 더티 테스트 D드라이브 T500 런! 보통 2테라 상급 제품들이 20분 정도 걸리는데 40분이 넘게 걸린 거로 봐서는 지속 쓰기가 조금 느린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C드라이브에는 윈도우가 깔려있고 D드라이브를 지금 새로 연결한 SSD니까 C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 내용을 그대로 D드라이브에 옮길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슬레오라는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백업 눌러서 디스크 클론 누르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은 거 더블 클릭 확인 동의하고 다음 설치 완료. 디스크 복제 선택하고 복제할 원본, 저는 0번 P5 플러스에 윈도우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복제할 위치, 저는 D드라이브니까 이거 누르고 다운 누르고 계속 누르고 예, 밑에 있는 완료시 누른 다음에 컴퓨터 종료 이렇게 해주면 복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가 될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났으면 SSD를 빼고 윈도우까지 완벽하게 복제된 T500, P5 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CPU 직결 단자에 하나씩만 꽂아서 비교를 해볼게요. 윈도우 부팅 속도, 게임 로딩 두 가지 이렇게 한 번에 보기 쉽게 만들어봤는데요. 이제까지 했던 SSD 테스트들과 비슷하게 이게 뭐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게 아마 같은 젠4라서 더 그런가? 당신은 똥을 모으는... 아니야. 이게 스펙이 더 높으니까 파일 복사는 이게 더 빠를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 이게 파일 복사 속도가...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179GB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봤어요. 여기서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스펙상 T500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당연히 T500 파일 복사가 빨리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T500 속도가 1.7메가까지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오타가 아니라 진짜 1.7메가까지 떨어집니다. 아까 전에 나려온 더티 테스트를 먼저 돌려보고서 40분 넘게 걸리길래 아, 이게 T500 특성이 지속 쓰기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보구나 이렇게 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용량 파일 복사에서 속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SSD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서 SATA3에서 Gen3, Gen4 이게 점점 빠른 SSD를 업그레이드해오면서 일반적인 로딩은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파일 복사 하나만큼은 체감되게 빨라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한 이 느낌이 있었는데 로딩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대용량 파일 복사 속도는 오히려 더 느리고 이게 업그레이드한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받은 제품 T500이 이게 불량이다. 두 번째, 지속쓰기 약한 제품 특성이니 그냥 참고 쓴다. 세 번째, 기약 없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린다. 이걸 생각해보다가 아 그래 이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쓸까 라고 생각하다가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내탁 두 개가 생각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 SSD는 빠른 반품이 답이라는 걸. 아이들 전력 소비를 비교해봤는데요. 이게 T500이 뭔가 1W? 눈꽃만큼 낮긴 한데 이 정도는 오차범위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고민 끝에 저는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받은 게 진짜 불량인지 아니면 제품의 특성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P5 플러스랑 속도가 비슷하기라도 했으면 그러려냐고 쓰겠는데 오히려 3배 시간이 더 걸리는 걸 저는 쓸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10일마 전에 제가 겪은 속도의 스크린샷을 전달했고 만일 보냈는데 제품의 특성이라 반품이 불가하로 돌아온다면 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써야죠 뭐.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아니야, 내 뽑기는 정상인데 이게 스펙대로 안 나오는 SSD가 문제라니까.